안녕하세요 여러분,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 짱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마음이 바쁜데요, 오늘은 영상을 좀 안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봄이고 빨리빨리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게 많고 또 앞으로 꽃박람회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마음만 바빠요.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화분 진열 때 사오면서 데려온 아이들인데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원래는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드릴 얘기가 많아서 나누다 보니까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게 조금 많잖아요.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. 제가 또 뭐 계속적으로 분갈이는 보여드렸는데 다 비슷한 방법이니까 그냥 영상만 참고하시고요. 또 심는 아이들마다 또 화분에 따라서 느낌이 또 틀리고 식물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틀리니까 그냥 영상을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꽃을 사오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.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히나 풀가루를 구매하실 때 아이들이 이제 꽃멍오리가 있고 꽃핀 게 있고 이제 꽃멍오리도 안 맺힌 게 있거든요. 같은 이렇게 여러 화분 중에서 고를 때 고르실 수 있는 거는 꽃이 이제 피어 있는 거는 이쁘지만 그거는 이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금방 또 못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꽃멍오리가 있는 것 중에서 또 그 중에 이제 하나나 두 개 피어 있는 거, 그리고 꽃멍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,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집에 와서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데, 만약에 같은 거를 저같이 이렇게 세 포트나 네 포트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이제 꽃멍오리 하나 두 개 있는 거 한 포트 사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렇게 꽃멍오리만 있는 거 사시고 그 다음에 피지 않은 거 사시고 이렇게 사시면 이제 꽃이 점차적으로 피거든요. 이게 똑같은 거를 사시면 한꺼번에 꽃이 막 피어서 꽃이 많은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같이 이제 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. 꽃을 근데 이제 꽃멍오리가 아예 안 맺힌 거는 올해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꽃이 와도 아주 늦게 늦게 오거든요. 이제 잊어버릴 때쯤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구매를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해보면 꽃멍오리가 없는 거는 그 해에 거의 보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화원에서는 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금방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달 전에 똑같은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가 똑같은 아이를 한 달, 그러니까 봄 시작할 때쯤에 제가 데려와서 꽃멍오리만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데려와서 여태까지 이제 보고 기르면 꽃이 이렇게 금방 오진 않았어요. 이 줄기가 올라오고 또 꽃이 피기까지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걸린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늦게 오는 아이도 있지만 금방금방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기다리다가 지치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샀을 때 저는 두 개 사서 보니까 요게 지고 나면 또 그게 피고 그러면 또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사셨을 때를 생각하면 꽃멍오리가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거는 풀가도 그렇고 목본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꽃이 한번 피었다가 이제 그 해에 왜 꽃 철 지난 거는 조금 싸게 판매를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없던 거 이제 구매해 놓으시면 다음 해에 이제 꽃을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거 사실 때도 이게 꽃이 그 집에서 판매하는 집에서 꽃이 왔던 꽃인지를 물어보고 사시면 그래도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만약에 꽃이 안 왔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해에는 못 보고 다음 해에 볼 수도 있고
아, 꽃이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또 구매를 해서 키워보다 보니까 아, 꽃을 보시려면 약간 그런 팁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다른 얘기로 흘렀네요. 아,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는 이제 장구채라고 하는데 왜 북치는 장구 있잖아요. 장구에 장구채를 닮아서 이제 그냥 장구채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미니 장구채를 키워봤어요. 그 아이도 되게 이쁘게 키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장구채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아이는 미니는 아니고 아, 큰 아이래요. 그리고 원래는 장구채가 이제 1년생, 2년생인데 이 아이는 이제 다년초라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. 일단 키워봐야 1년생인지 다년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또 1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자구가 생겨서 새로운 싹이 나면 그걸 또 옮겨 신고 그러면 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볼게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사루비아.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사루비아 꽃 이렇게 빨갛게 있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그 옛날 사루비아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꽃집에서는 이제 다년초라고 하시는데 이 아이도 원래는 이제 1년생, 2년생이거든요. 근데 이제 키워보고 제가 키우면서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또 꽃이 이 아이는 좀 이렇게 보라색에 가까운 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좀 키워보면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어떤 꽃이 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자꾸 이렇게 풀가루 사는 거는 이제는 이제 베란다에 목본류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차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들여올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조그만 거 풀가 키우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이렇게 목본류 핀 거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. 또 이제 며칠 있으면 고향 꽃박람회를 시작을 해요. 4월 26일에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제 일산 호수공원 가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또 영상 촬영해 와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저는 이제 꽃박람회를 몇 번 다녔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들꽃 그 야생화 분재 뭐 이런 거 보고 그 밖에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. 그 안에 이제 부스에서 하는 거는 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할까? 너무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야생에 판매하고 이제 야생화 전시하고 이러는 거 이제 보면서 꽃박람회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리창문 있잖아요. 샤시 유리창문. 유리에 따라서도 이 아이들이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육이 키울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육이가 햇빛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물이 잘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화원에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. 이 창문이 요즘은 이제 유리가 좋은 유리를 많이 쓰잖아요. 뭐 에어가 이제 뭐 이중이고 뭐 삼중이고 막 이렇게 좋은 유리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지어진 집 뭐 15년, 20년 돼가는 그런 아파트 유리는 만약에 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유리는 좀 햇빛을 많이 이렇게 햇빛이 많이 투과가 돼요.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햇빛을 차단하는 뭔가에 이렇게 처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창문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요즘 새로운 그 창문은 겨울에는 또 아니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많이 안 받으니까 좋은데 또
물이 안 드는 거, 덜 드는 걸로 치면은 어떤 게 이제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창문에 따라서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은 또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옛날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, 아니면 뭐 또 지금 새로운 집에 살고 있다, 그러면 그 햇빛 투과 되는 게 유리 창문에 따라서도 틀리다,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키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은 제가 왜 마음이 바쁘냐면 우리 언니랑 저기 충청도 태안에 고사리 꺾는 곳이 있대요. 지인의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고사리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한번 이제 가서 조금 뜯어왔는데 고사리는 꺾는다고 하더라고요. 고사리를 꺾어왔는데 올해도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꺾어볼 거고요. 그 고사리 꺾어서 말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